근데 진짜 많이 듣는 얘기겠지만 진짜 살 빼요. 알죠? 본인 건강 생각해서잖아. 장강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못간거 같아요? 살쪄서. 맞아요.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왜냐면 본인 사주가, 예? 쉽게 표현해서 지금 여자 있어요? 없습니다. 예, 없죠? 여자 사귄 적이 있는. 좀 오래됐죠. 오래됐죠? 왜냐면 이 얘기 먼저 해주려고. 여자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예? 이 여자도 만나고. 뭐, 그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부러운 걸 수도 있어요. 예? 남자들끼리는. 그죠?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가슴도 바람둥이 가슴을 갖고 태어난 사주야. 그런데 내 발목을 잡은 게 또 그 살이야. 뭐 여기 뭐 방송에서 나오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도 사람들 보면 아 이해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뭐 스트레스 받아야 살 때문에? 받죠. 예? 네? 그럼 발 빼요. 알았죠? 그 스트레스 살도 좀 알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거를 꼭 알고 들어가라고요. 여자도 많은 사주고 인기도 많은 사주고 남들보다 더 활발하게 잘 뛰어다니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본인도 일을 하죠. 예, 무슨 일을 해요? 차 팔고 있습니다. 예. 차 팔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네. 예, 그죠? 네. 힘들겠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모르고 오는 게 아니잖아. 네. 그 살만 없으면 뛰어다니지 않았고 제자리에 서 있어도 풀 수 있어. 지금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그런 말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물도 좋아. 알았어요? 호감형이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관상도 좋고. 근데 내가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주 철학도 무당과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잘 맞더라고요. 저는 사주 철학을 몰라. 근데 내 관상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난 가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죠? 사람이 은상 속에 있으면 복이 나가. 웃고 있으면 복은 들어와. 웃고 있으면 둥근 것이고 인상 속은 날카로운 것이거든. 복은 날카로운 것을 싫어해서 모서리를 피해 다니라, 피해서 앉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복도 나간다. 이 얘기를 한 수만 번 해줬던 것 같아. 점쟁이 되고 나서 얘도 복 나가 인마 모서리 앉지 마 이러잖아요. 네 몸에 있는 복도 나간다는 거야. 모서리가 웃어서. 그런데 본인은 복을 참 많이 갖고 태어났는데 나한테 이 살이 내 인생의 모서리니 고가 모서리 한번 좀 해봐. 네. 알았죠? 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왜?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문제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저는 언제쯤 장가를 갈까요? 그죠? 네. 또 하는 일은 잘 될까요? 네. 아 지금 잘 안 풀려요. 어? 뭐 등등. 또는 직장을 옮겨볼까요? 제가 지금 앞서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본인이 질문한 것들. 아,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 예, 누가 와서 날 데려가주고. 어? 또, 장가를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 여자의 치이고, 이 사주가. 그럼 고민은 또 다른 고민들로 바뀌어가겠죠? 네. 응?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살이, 네. 내 팔자를 초월한 모서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 고민들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소리가 좀 빼요. 네. 저기서 이거 걸어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 알죠? 네, 저한테 뭐 묻고 싶은 거 그냥 물어보세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니까 물으세요. 결혼. 결혼. 언제쯤? 여자는 없잖아. 네. 근데 무슨 여자가 없는데 결혼을 왜 생각해요? 예?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니까 순서는 여자고 언제쯤 생길지야. 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남들은 뒤집으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얘기야. 여자가 많아도 결혼은 멀리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예? 아, 좋아. 결혼. 제가 이제 말은 이제 편하게 할게요. 네.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네. 올해가 나이가 32인가? 둘이죠? 셋인가? 야, 그 저거 뭐지? 용이니까 내가 이거 나이 사주를 안 나올까 하면 33 아니에요? 본인 나이도 몰라요. 생일 지났으니까 아니네, 34이네. 아,
네. 뽑아. 나 헷갈려 지금. 그 만으로 물어보신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아니야. 34이야. 네. 올해 34살입니다, 거기. 네. 나이도 가르쳐 줬어, 내가. 네. 그죠?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제, 보자. 제가 본인 사주에 묻지 말아야 될 질문들을 묻게 만든 건 그 살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한테 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결혼 언제 할까요? 여자가 언제 생길까요? 라는 질문 안 해도 되는 사주야, 이 사주가. 네.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살을 빼야죠. 제가 지금 아까 그 질문을 다 깐 이유가 네. 무당들이 너 임마 너 살 풀어야 돼. 너 뭔 살이 있고 뭔 살 끼고 무슨 살 무슨 인동살 무슨 살 다 이러잖아요. 도화살 막 그러잖아요. 본인은 그냥 살이야. 그 살이 살이 됐으니 본인을 가리는 음지가 된 그늘을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사주판에서 관상하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관상에서 그 살이 본인의 복을 다 누르고 있고 가리고 있어. 아셨죠? 네. 그래서 언제쯤에 될까 하면 답은 살 빼고 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 그런데 언제든 할 수 있거든. 근데 얘기해 줄게요. 본인이 살을 언제쯤 뺄 수 있을 겁니까? 물어본 게 되게 맞는다.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살을 언제쯤 빼는 거 전부 다 나올까? 나오지. 나와요. 어. 내년 요맘때. 내년 요맘이요? 살을 빼고 싶어지게 만드는 네. 여자가 들었으니. 예? 여자가 얘기하니까 말을 듣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말 안 듣다가 네. 내년에 요맘때예요. 네. 7, 8, 양달로 7, 8월에 네. 내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뻐. 의외로 이뻐요? 어. 미녀와 야수라는 소리야. 아, 네. 네. 그래서 야수는 미녀가 하라고만 하죠. 네. 그래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여자가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나보다 2살 정도 뭐 3살 몇 살까지 정확히 보이진 않아도 많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초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만났든 만나는 형태의 여자가 삐쳐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한테 여자가 들어오는데 네. 그 여자가 빼라고 하면 빼겠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점점 내 살이 빠지니 네. 나를 가리고 있는 음지가 걷어지니 네. 태양이 비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점점 밝아지고 활발해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눈에 더 띄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은 본인하고 잘 맞는 일이에요. 네. 차 영업된다 했잖아요. 네. 잘 맞는 일이라고. 네. 그래서 또 그 일이 아마 본인의 평생 직업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일을 일로 인해서 돈도 벌 것 같고 네. 본인 사주 팔자로 보면은 돈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네. 지금 많이 벌었어요? 많이 까먹었습니다. 왜 까먹었어요? 뭐 빌려줬다가 못 받고 뭐. 코인하고 주식하고 도박은 안 했어요? 도박은 안 했어요. 다 됐어요. 그 복수가 네. 그거 다 뭐로 했어요? 돈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고. 네. 돈이 없는 사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네.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과는 되게 틀려요. 돈을 100억씩 벌어도 1년에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네. 이유는 다 그만큼 나가니까겠죠. 그죠? 그죠?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근데 돈을 100원씩 벌어도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짠돌이에서 그럴까? 아니야. 자기 사주대로 그렇게. 아셨죠? 돌아가는 거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주는 날전에 내가 좀 편할 것이고 네.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주가 있어. 돈을 많이 만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사주는 네. 가서 볼 일이야. 끝에 가서. 그죠? 네. 저런 본인도 말년에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겠어요. 네. 본인 옆엔 누가 있어야 돼? 제 옆에요? 응. 여자가. 그래. 너무 잘하네. 네. 장가 가면 정신 차린다라 그러잖아요. 네. 예. 정신을 못 차려서가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네. 정신을 못 차려서가 아니라, 아유, 잠깐만 전화가 오니까 틀어지네. 잠깐만. 네. 지금 내가 외로운 거야. 알았죠? 겉돌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녀와 야수라 그랬잖아요. 꼭 여자가 뭐 너무 이뻐서 미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아 반반해. 내가 비치는 것이 내년에 들어서요. 그 사람 들어서면 그래도 본인한테 진실로 잘하는 여자가 들어선다는 거야.
진실로. 네. 진실로 잘하지 않으려면 뭐 본인 뭐가 좋아서 못하겠어요. 뭐 멋있어? 돈 많아? 아니잖아요. 하지만 항상 가능성 있는 사주거든. 그리고 사람이 착해. 본인. 네. 착하다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착한 것만 보고 데미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는 그건 괜찮다고 봐. 뭐 돈 많아서 데미고, 뭐 하고, 뭐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니, 착하면 돼, 사람은. 일단 그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을 보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돈도 잘 모을 것 같고. 네. 또 올해서부터예요, 본인은. 올해도 뭐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뭐 특별하게는. 그죠? 네, 없는데. 돈은 어때요? 돈벌이가 좀 썩 막 많이 좋지는. 어, 그래요? 네, 왜냐면 예전에. 올해서부터 괜찮거든. 막 많이 괜찮지 않다고 해도 네. 올해서부터가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벌리는 해예요. 이제 좀 마음을 좀 새로 잡고 모으고 착실히 이제 모으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제, 그죠? 네. 그게 아유 미안해. 이게 아, 네. 모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올해서부터가 네. 아, 미안해요. 무응이 안 됐었네. 이제 그런 마음도 들면서 네. 밝아지는 해란 말이야. 그리고 직장에서도 돈도 들어오는 해고. 네. 그래서 올해서부터가 행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해 좋은 행운을 살고 돈도 좀 모으세요. 네. 예? 돈도 좀 모으고 그러면은 네. 자꾸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밝아지죠? 네. 밝아지니까 어때요? 즐겁죠? 아니죠. 내가 뭔가 하나 더 개척하려고 할 거 아니야. 아, 네. 그죠? 네. 사람이 어두우면 맨날 움츠리잖아요. 네. 그래서 먹기만 하잖아요. 네. 아, 그렇지나.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게을러지잖아요. 네. 아, 내일을 미루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네. 밝아지다 보니 나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려고 한단 말이야. 좀 더 밝아지려고. 네. 왜? 양기가 양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음기는 음기를 불러, 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해지는 해거든, 올해가. 네. 그래서 올해서부터 양해진다고 해서 운이 들어왔다. 네. 오늘 운 드신 분들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운이 들어오니 내년에는 네. 내님도 들어온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내님이 들어오니 내님이 본인한테 딱 제일 먼저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살펴. 그렇지. 그래서 나의, 내 살을 다스려주니 네. 내가 점점 더 양해지는구나. 내가 점점 양해지다 보니까 네.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일이 즐겁죠. 네. 일이 즐거운 건 뭐겠습니까? 잘 된다는 거겠지. 네. 예, 일도 즐기고 돈도 들어오니. 그리고 님도 왔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 저 아니, 여자가 해줬어. 아, 미녀가 해줬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 내년에 들어옵니다. 지금 본인의 질문에 내가 말을 답을 길게 해준 거야. 네. 그 외에 다 살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내년은 여자도 들어오고 네. 그럼 장가는 5년 아니야. 아. 내년도 가도 되고 후년도 가도 되고 내후년도 가도 되고 네. 어? 다 열려있어. 아, 네. 가지 말아야 되는 내가 아 고난은 피해 가세요. 그 애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지만 네.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년에 내 여자가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지금 돈 잘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양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대로만 잘 가시면 돼. 직장은 굳이 옮기지 마시고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여기는 후년에 터져. 후년에. 어. 네. 하지만 후년에 터져도 내년부터 잘 된다는 거야. 네.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네. 알았죠? 그래서 후년에 터지니까 여기 네. 옮기면 후회해. 아. 지금도 아직 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사업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살 빼고. 살 빼고. 모든 게 살로 가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본인이 출세를 해. 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보 누나가 평강공주라고. 네. 거기다 본인 바보는 아니잖아요. 똑똑합니다, 본인. 똑똑해요. 네. 머리도 날렵하고. 단지 내 살이 그걸 다 가렸다는 것 뿐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나타나고 나면은 본인이 좀 벌고 나면은 올해가 네. 34이잖아. 네. 서른 만약에 3년 바짝 걸어서 7세에 내가 사업을 해도 돼. 37에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면 네. 해도 9 잘 넘어갈 거고 그때서부터 창시하니까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알았죠? 네. 그때까지 모으고 네.
장가부터 가고. 아, 네. 여자 생긴다고 했잖아. 네. 장가부터 가고 여자가 입고 나서 사업을 해. 아, 네. 알았죠? 그리고 살을 빼고 사업을 하고니. 네. 뭐든지 아까 순리를 다 얘기해 줬지? 예. 그러니까 37세는 내가 내장사를 할 운도 열리니. 네.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 네. 그때 가서 또 와서 질문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멀리 사시는 게 아니라 요 동네 사신다며. 네. 그럼 동방 근데 지나다니는데 또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 네. 내가 뭐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아, 깍두기 네. 같잖아. 아. 뭔 말인지 아시죠? 농담이에요. 아, 난 제일 갖고 오는 데서 오신 거야. 네. 아, 아 정말 네.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반가웠어요 진짜. 말도 좀 편하게 했고. 네. 젊으시고 하니까 저하고 뭐 10년 더 넘게 차이 나는데. 아 정말요? 예. 네, 전 내 좀 나이 많이 먹었어요. 동안이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내년에 여자 생기고. 네. 올해서부터는 운이 좋고. 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잘 풀릴 거고 내 사업은 37에 하게 될 계기들이 들어올 거야. 그때 시작하면 네. 예. 요런 비슷한 일을 해도 되고 뭐 막말로 지금 세차하면 중고차라도 되고. 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내가 천직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이 판매직이. 그래서 요대로만 움직이시면은 마흔 하나에는. 네. 네,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 돈 좀 벌었다 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끝이 아니야. 마흔 하나도 젊은 나이잖아. 네. 또 잘 헤쳐나가야지. 안 그러면 또 딱 까먹는 게 사람 인생이에요. 맞습니다.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네. 그러니까 또 무럼으로 가세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 저야 뭐 평생 무당이니까. 아. 알았죠?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저요? 아니요. 그죠? 네. 진짜 처음에 점사와 마지막 점사 네. 같이 할게요. 네. 제가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잘 다니진 않아요. 네. 뭐 담배 사러 가기밖에 안 해. 아, 예. 제 유력에 가는 게 딱 담배 하나 사러 가는 건데 네.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시간도 없고. 네. 근데 내가 한 번을 맞춰도 오? 해숙해지기. 아. 알았죠? 그러면 네. 본인이 잘 사는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네 사람이니까 성원합시다. 아, 일어나자면 회사에 나온다. 감사합니다. 예, 반가웠어요. 네. 예. 예, 다 봤습니다.